이 작품은 한 3년쯤 됐나 봐요. 재작년도가. 아, 여기 기촌해가지고 만든 작품인데 상당히 커요. 1m는 훨씬 넘고 한 1m 50 정도? 예, 크기인데. 예, 이것은 성정 벽면에 대리석으로 뽑아가지고 부조로 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원본인데, 아직 뭐 빼빠질도 더 해야 되고, 완전히 완성된 작품은 아니에요. 나도 괜찮아. 이게 약간 그 다리 형태는 그래서 뼈를 연결시키고 척추뼈와 구두를 십자가에다가 부조 형식으로 붙였어요. 상당히 크죠. 이건 이제 건축 내부에 부조로서 벽면을 장식할, 성정 벽면을 장식할 작품으로 조각을 했는데, 이 뼈가 가지는 것은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고 뼈의 속성이 재질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차갑지 않으면서도 또 지방처럼 물렁거리지 않은 단단한 그런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또 생명감을 갖고 있는 그 뼈를 주제로 계속 골고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